뭐야, 지금 몇 시지? 아, 늦잠 잤네. 택시 타면. 아, 그래도 지각이네. 죄송합니다. 알람을 못 듣는 바람에 늦게 일어나서 늦었습니다. 허어, 에티제 씨가 웬일이야 지각을 하고. 그래, 알았으니까 가서 일 보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택시 타야 되나? 택시 타도 늦었나? 전화해서 늦는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왜 못 일어났지? 나란 인간 진짜 게으르고 멍청하다. 예약해놓은 것도 다 취소하게 생겼네. 에휴,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잘하는 짓이다. 늦었군. 대충 세수만 하고 나가야겠어. 오늘 무슨 자전거 경기하느라 도로 막힌다고 했으니까 차는 못하겠고 버스는? 버스도 마찬가지겠군. 그럼 남은 건 지하철밖에 없군. 어쩔 수 없지. 계산해보면 대충 30분 정도 늦겠네. 30분이면 차 막혀서 늦었다고 대충 둘러대면 되겠군. 아, 병원 예약했는데 늦었네. 아, 몰라, 다음에 가지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자자. 이상하다. 분명히 알람 여러 개 맞춰놨는데 왜 못 들었지? 아, 늦었네. 근데 왜 못 일어났지? 분명 일찍 잤는데 어제 특별히 피곤했나? 아닌데 베개를 바꿔서 그런가? 아, 잠깐 쉰다는 게 깜빡 잠들어 버렸네. 아, 약속 늦었는데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안하네. 화 많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아, 잘 잤다. 웬일로 상쾌하게 일어났. 늦었네. 기왕 이렇게 된 거 택시 타야겠다. 오랜만에 아침에 여유 있게 나가지 뭐. 아, 어떡하지? 엄청 혼나겠지? 설마 잘리는 거 아니야? 출근하기 무서운 유유. 아, 그러고 보니 오늘 금요일이네. 퇴근하고 애들 불러서 놀아야지. 응, 뭐라고 변명을 대지? 접촉사고 났다고 할까? 아니야, 이건 너무 뻔해서 별로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들렀다 왔다고 할까? 아, 이건 저번에 써먹었고. 좀 참신한 핑계 없나?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딴 걸 생각하고 있어야 하지? 그냥 늦게 출근하면 그만큼 늦게 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탄력근무제도 많이 하던데 이 그지 같은 회사 때려치든가 해야지 원. 컨디션이 별로군. 기왕 늦은 거 연차 써야겠어. 이런 때를 대비해서 컨디션 안 좋으면 아침에 연차 써도 된다고 미리 허락받아놔서 다행이군.